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그냥 먹다, 마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다양하게 깨작깨작 먹는다, 폭식을 하다, 물로 희석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마시는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여러 방법으로 먹고 마시다를 표현하는 법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peck at, peck at. 먼저 먹는 의미의 단어들을 볼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먹다에서도 사실 보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pick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고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식에 있어서 사용한다면 조금 조금씩 고른다 이런 의미에서 마치 깨작깨작 음식을 먹지는 않고 만지작 만지작만 하고 갖고 놀기만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먹지 않고 크게 먹지 않을 때 조금씩 젓가락으로 휘젓기만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는 않고 음식 갖고 장난치하는 것처럼 깨작깨작 움직이기만 할 때 사용합니다. Why are you picking at your food? Is there something wrong? Why are you picking at your food? Is there something wrong? 왜 음식을 그렇게 깨작깨작 움직이고 있어? 왜 그렇게 장난을 하고 있어? 뭐가 문제야? 무슨 일 있어? 다음은 gobble down. gobble down. 여기서는 gobble이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gobble은 주로 조류, 특히 닭 아니면 칠면조한테 많이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바로 뭔가를 먹다라는 건데요. 주로 이런 조류들, 새들은 뭔가 먹을 때 잘근잘근 저희처럼 씹어먹는 게 아니라 딱 집고 나서 목을 길다랗게 위로 향하게 하고 한 번에 삼켜버리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동물처럼 먹거나 또는 한 번에 집어 삼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씹지 않고 한 번에 삼켜버릴 때 많이 쓰겠죠. If you gobble down your food, you will get sick. If you gobble down your food, you will get sick. 그렇게 한꺼번에 음식을 삼켜버리면 너는 아플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sick, 아플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단어로 정말 많은 고통과 병과 아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배 아플 것이다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고요. 비슷하게 wolf down, wolf down. 이것도 동물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wolf, 늑대처럼 뭔가를 토막내서 집어삼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굉장히 급하게 집어삼키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삼켜버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 전 표현과 다른 것은 그 전에는 조금 양을 한 번에 이렇게 삼키는 거라면 이거는 많은 양을 계속 계속 입에 넣고 그냥 삼킬 때 사용합니다. He wolfed down the sandwich in three bites. He wolfed down the sandwich in three bites. 그는 그 샌드위치를 세 입만에 그냥 통째로 삼켜 버렸다. 다음은 fill one up. Fill one up. 여기서 중간에 이 one 대신에 어떤 사람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을 채워 준다라는 의미로 결국엔 배부르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배가 차다, 배가 부르다가 아니라 마치 마음도 채워주고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사용합니다. The clam chowder filled me up and made me feel better. The clam chowder filled me up and made me feel better. 그 clam chowder는 그 조개 수프는 나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만족하게 만들고 또 기분도 마음도 몸도 더 좋게 만들어줬다. 다음은 dig in. dig in. 이건 말 그대로 음식에 사용하면 음식을 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로 상황을 보시면 음식이 많고 특히 가득 쌓였을 때도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파고 들다라는 의미로 결국에는 먹자, 많이 먹어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사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알리는 멘트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Let's dig in. I made a lot of food. Let's dig in. I made a lot of food.
이제 먹자, 바로 먹자. 나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었어. 다음은 cut out. cut out, cut back on. cut back on. 이건 둘 다 cut을 사용하는 표현으로 뭔가 오려내다, 잘라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나의 식단에서 뭔가를 오려내거나 잘라내는데 앞에 있는 cut out를 사용하시면 아예 오려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를 아예 먹지 않고 끊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cut back on으로 사용하면은 이걸 줄이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I need to cut back on the amount of coffee I drink. I need to cut back on the amount of coffee I drink. 나는 내가 마시는 커피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먹거나 마시는 것 둘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pig out. pig out. 돼지가 나와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내가 돼지가 나온다. 내 안에서 돼지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폭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로 나 자신이 폭식을 할 때 이걸 좀 더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기분 나쁜 표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많이 먹었다, 폭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I'm going to pig out today at the buffet, so don't stop me. I'm going to pig out today at the buffet, so don't stop me. 나는 오늘 뷔페에서 폭식할 거니까 정말 돼지가 돼서 많이 먹을 거니까 나 말리지 마, 나 멈추지 마. 다음은 knock back. knock back. 이제 이거는 물과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이건 주로 잔을 의미하면서 knock은 치다, 그리고 뒤로 라는 의미가 함께해서 잔을 뒤로 친다, 바로 잔을 꺾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잔에 있는 내용물들을 마시는 거겠죠. 그래서 잔을 비우다, 특히 빠르게 마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f you knock back shots that quickly, you'll pass out. If you knock back shots that quickly, you'll pass out. 만약에 그렇게 술잔을 빠르게 비우면은 너는 기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선 pass out, 기절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water down. water down. 여기서 water는 명사인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사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뭔가 물을 주다, 물을 넣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넣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down, 아래로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의 아래냐? 농도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는 어떤 맛을 내리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결국엔 저희가 얘기하는 물을 타다, 물로 희석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더 강한 맛을 좀 더 순해지게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If the soup is too salty, water it down. If the soup is too salty, water it down. 만약에 그 국물이 그 스프가 너무 짜다면 물을 넣어서 좀 더 희석시켜라, 물을 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바로 먹다, 마시다를 알아봤습니다. pick at, gobble down, wolf down, fill one up, dig in, cut out, cut back on, pick out, knock back, water dow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